해커들은 캐나다 국세청 실제 계정을 사용하여 수천 개의 CRB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0년 CRA 계정 수천 개가 해킹되어 사기 CRB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해커들은 적어도 48,110개의 CRA 계정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다행히 12,700명의 경우 그들의 은행 정보가 CRA 내에서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커들의 CRB 사기 신청은 캐나다 정부에 대한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BC주 클린턴에 기반을 둔 토드 스위트 전직 경찰관이 이끌고 있으며 그는 이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스위트가 요청한 지 9개월 만에 집단 소송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정부는 스위트가 CRB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서비스 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논쟁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CRA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캐나다인을 보호하지 못한 부적절한 보안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개인정보와 그들의 금융 데이터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